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지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해가지고 마태복음 4장 금식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3년 동안 일을 시작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러면 탄생하고 잡히고 죽어서 부활하고 성천하는 것 말고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천국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그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없고 그저 조그마한 시골에 어촌에 주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평범한 사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믿을 것인데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형제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자, 그들이 성전에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귀히 여기되 너는 국민학교도 졸업다는데 어떻게 네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냐?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까 국민학교 놓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를 배워본 역사도 없는 사람이 성전에서 말씀을 하니까 그게 말씀의 자체가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그 기적과 이적, 표적과 기사를 행한 이후에 그들이 말씀했대. 왜?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을까? 아멘. 그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믿을 수 있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왜? 물로 포도주 만드니까 죽은 자를 살리니까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니까 모든 말씀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아멘. 주님께서 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 즉 오병의 역사 또 제사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행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얻는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병의 역사라든지 물을 걷는 것든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미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믿게 된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버린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고백하게 되면 맞죠? 성령이 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을 믿게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문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바유나 시무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륙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아멘. 즉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고백할 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라고 심판자라는 것을 믿게 된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극구하는,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는,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 없어도 성령께서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돼야 그분의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믿게 된다. 아멘. 자,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것을 다 고치자. 어떤 것은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전능자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다 고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그가 하는 천국의 복음도 믿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3년 동안 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천국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천국 말씀을 전했다. 그래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그건 왜 그러냐? 바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천국의 복음을 높은 단계까지 다 아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같이 성도가 잘못된 길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천국에 정확한, 천국 들어가는 길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한다. 아멘. 그 열두 제자는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고 지식 있는 택한 것이 아니고 그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아멘. 중심을 하고 택했다. 똑똑한 사람도 택했고 어리석은 사람도 택했고 성질 급한 사람도 택했고 성질도 부드러운 사람도 택했고. 아멘. 하나님 그 중심을 택했고 주의 종을 삼아서 그들에게, 야, 예수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 예수가 전하는 천국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추려당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마땅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지옥에 던지는 바로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죽든지 목숨을 버리든지 쫓겨나든지 재산을 빼앗기든 간에 너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모든 약한 다 고친다는 것은 전능자만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전능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야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어린아이가 내게 나타나서, 야, 너 이렇게 이렇게만 천국 가놓고면 누가 그 말씀을 믿을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근데 그 시대에 불행하게도 천국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면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이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35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그 시대도 마찬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정확히 전하는 목사보다 잘못 전하는 종들이 훨씬 많았다. 자, 맞는가 안 맞는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다. 즉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종들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교회에 오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목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천국 복음을 가르쳐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그 분부한 것은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그런데 지금 종들이 그 길을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잘못된 길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들이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지금 잘못 전하고 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지금 정확하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저런 사람은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열매를 보고 다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나 정확하게 전하지 않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봐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아멘. 계속해서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내가 깨달았다. 내 말이다. 절대로 듣지 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네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로 예배하고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네 영접하리라.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도마가 아뢰되 나는 그 길을 모르는데요. 3년 동안 똑같이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도마처럼 내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지금 예수가 말씀이 틀리니까 그 말씀을 안 받아준 사람이 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린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한다고 디모데서 4장 18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인도하냐? 바로 어떻게 악에서 우리를 떠나냐? 바로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시 디모데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악에서 떠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바로 천국의 복음,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은 악에서 떠나고 아버지 말씀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아멘. 예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지. 예수 피는 죄에서 용서함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마는 바로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을 떠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할 때 말씀이 뭐되요? 육신으로 얻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도 예수님만 고백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구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그래서 우리는 만세전부터 됐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에 들어간 약속도 받았다. 그래서 예수 피만 믿으면 절대 지옥 안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때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하며 우리는 반드시 예수 피로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을지라도 그 천국은 반드시 천국의 말씀을 따라가야 천국한다. 물론 천국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천국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또한 주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가 고백하면 천국 간다냐? 아니다. 고백의 천국이 아니냐? 아니고 바로 천국의 말씀을 순종해야 간다고 다시 설명하는 장면이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마라. 이 능히 이 돌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니 좋은 열매 맺잖아요. 지금 물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고백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 맺어야 천국 갑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대로 천국의 유업을 열 자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들어간다. 다시 3장 7절부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아담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작되는데 그 아담으로부터도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지와 내 대 오실 능히 와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게 손에 키를 주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고 모아 꽃가루 데리고 죽진 그지 안에 불에 던진다. 아브라함의 자손에도 알곡은 천국 가고 죽진 그지 한다. 좋은 열매 맺은 사람은 천국 가고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 간다. 회개 합당한 열매 맺은 사람은 천국 가고 회개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멘.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반드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시대의 종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만 고백하며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자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자 천국문을 천국의 복음인데 그들은 천국의 복음을 안전합니다.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겠다는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모르니까 천국문을 닫고 그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다니다가 겨우 한 명 생기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 아멘. 왜? 그들은
가르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께서 하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13절부터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리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때 목사들이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을 전했다. 예수님만 영생의 말씀을 줄 수 있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 사람의 말을 가르쳤다.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하나님인데 그 고백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멘.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안 듣고 사람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들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인데 마태복음 15장만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자, 그들은 사람의 유전을 가르친다. 예수님의 유전, 사람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어때요? 여러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망 것을 이기신 주님입니다. 성천하셨다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는, 즉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고. 그 세례 요한의 시대나 그 앞의 시대나 주님의 시대나 성령 시대나 한결같이 우리는 사람의 유전을 듣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전하는 천국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시대도 주님이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이 없고 사람의 유전을 듣고 천국 가기 때문에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한다. 아멘.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천국의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전한다. 다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자,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에게 유리한다. 지금 우리를 인도할 목자는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인도하는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옳은 목자가 없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쪽에 누이시면 실만한 물가를 인도한다. 제일 마지막 절, 여호와의 집에 천국의 영혼이 간다. 아멘. 10편 95편도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우린 그분의 양이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사람은 안식에 들어갔고 그분의 음성을 미혹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아멘. 구약의 시대나 세례요한 시대나 주님의 시대나 성령의 시대나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다시 시편 95편 7절부터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스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자, 주님의 말씀 들은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구약시대나 세례요한 시대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동일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전할 수 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이죠. 그래서 내 말도 들어서 안 되고 사람의 말은 절대 들어서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고 창조주가 되는, 심판자가 되는 바로 주님의 천국과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한다. 다시 디모데서 4장 18절에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는데 바로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길로 인도한다. 디모데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그런데 지금 그때 마태복음의 15장 마가복음 7절에 바리새인 세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사람의 유전을 지냈기 때문에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다니다가 한 명 개우 생기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 왜? 그들은 주님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지금 천국을 복음을 전한다고 설명했는데 사장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지금 그 말씀을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칩니다. 맞아요? 그 제자들에게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의는 크게 두 가지 의가 놉니다. 예수 믿는 의가 있고 하나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의가 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이라 한다. 그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가 있고 예수 피 믿으면 은데 여기서 이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 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정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전하는 율법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전하는 율법이다. 아멘.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몽학선생의 율법 즉 예수를 고백하며 사라지는 율법이 있는 반면에 율법 즉 영생 얻는 율법이 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전하는 영생 얻는 율법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전하는 영생 얻는 율법을 들어야 천국 간다. 그 말은 자 로마서 2장 13절에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율법이 다음에 율법은 누가 보면 10장 25절에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면 이 율법은 무엇이냐?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말하는 몽학선생의 율법 죄의 율법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 사라진다. 그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내게 증거하니 우린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는 그 율법과 갈라디아서 율법에서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율법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율법은 다르다. 갈라디아서 3장은 원죄 율법이고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의 율법은 영생하는 율법이다. 그래서 너희 어가 할 때 이게 어가 너희가 말씀을 지킬 때 구약에 전하는 천국 가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더 나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다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게 되죠. 설명을 해드리기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구약의 시대나 세례요한 시대나 주님의 시대나 성령의 시대나 계시록의 시대나 동일하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에게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뜻이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적게 선한 것을 하고 아버지 뜻을 한다. 아멘.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히 말되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불 한 잔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두 번째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단계가 좀 높아지죠.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천국의 복음은 천국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처음에 하다가 중간에 안 지키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천국한다. 단계죠. 천국의 말씀은 같은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24절부터 끝까지 3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어려우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아멘. 38절부터 천천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러분의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여러분 주님의 자유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악한 자의 아들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듣지 마라. 주님이 전하는 천국 말씀 외에는 듣지 마라. 왜? 바깥 어둠에 내가 쫓아 거기서 설불만 주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 외에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절대 그 말도 듣지 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창조되는 심판자가 되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다면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38절부터 까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하는 말씀을 성경에 말하는 주님이 전하는 말씀과 반대되게 해서 그 사람을 지옥 가게 하면 그 사람도 지옥 간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멘. 머릿속에 잘 박힌 하나하나 내가 설명을 상세해 줄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이 말은 뭐냐?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 구절부터 시작.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계속해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 그러므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을 그러므로는 말을 써가지고 그 말을 다시 원인과 결과를 다시 설명하는 접속사로 쓰인다. 아멘.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는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예하고 복종한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행치를 가져 사랑같이 됐고 자기를 낮추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나 없을 때 더욱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니라.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뭐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생명을 영생을 얻으라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계명 지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다. 아멘. 안식일 지킬 때 안식일 예배드리라. 우리의 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물질로 예배드리라. 그러면 계명 지킬 필요 없으면 안식일 지킬 필요 없지. 계명 지킬 필요 없으면 예배드릴 필요 없지. 아멘. 그런데 왜 예배드리는데? 고백을 하면 천국 가는데 왜 예배드리는데?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어떤 관원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계명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와 하나님을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구원자를 사랑한 것과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 계명이다.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 계명 안 지키고 천국 간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아멘. 자, 그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나 단계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9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 여기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의 혼인계약이라고 다릅니다. 그게 혼인계약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여기 혼인잔치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뜻한다. 계속해서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임금을 손을 본다는 것은 개인의 종말이지만 여기에서는 주님의 재림의 종말이다. 아멘. 즉 주님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바로 심판은 교회 안에서 심판했다. 열두 지파를 심판한다.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아멘. 계속해서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급무원이어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맞죠? 택함을 입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삽다. 지금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작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 환난을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 얻으니까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덩들이 흔들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건능력과 영광을 오는 보리라. 주님 그 택한 자를 하늘에 이끄되 석에 사방에서 모은다. 그 택한 자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나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다. 다시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을 끝까지 견딘 자가? 자, 그것을 다시 설명한 것이 24장 29절부터 내가 31절까지 읽어줬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 그날 환난 후 계속해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환난의 끝까지 견딘 자가 천국 간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기름 준비시키면 천국 가고 달란트를 남기면 천국 가고 양이 되면 천국 간다. 1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바깥 어둠 내어줘서 설비로 올릴갑다. 14절부터 40절까지는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천국 가고 달란트를 남기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 갔다. 아멘. 무엇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기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아멘. 두 달란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부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피세라.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절금에 참여하고 달란트 남기고 이 땅에 묻어둔 사람은 맞죠?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피세라.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41절부터 끝까지 하고 마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성천하기까지 천국의 복음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창세 상속은 예비된 나라는 천국 맞지요? 자, 어떤 사람이 천국이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 맞아요. 계속해서
35절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까지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했죠. 이 말씀을 머릿속에 잘 복 박힌 못이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